기아 타이거스와 한화 이글스 오늘 역시 군산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김태균 선수가 빠져 있고 수비에서 믿음을 그다지 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DH로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김태균 선수가 빠진 자리를 디아지 선수가 어떻게 메꿔주냐에 따라서 윤규진 선발 투수입니다. 올 시즌에 지금 9경기에 나와서 1패 6.52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이종범 선수가 들어왔어요. 예. 지금 기아가 경기를 잘 못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종범 선수 같은 선수가 테이블 세트에 가 있으면서 어떤 중심 선봉 역할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 톰슨의 올 시즌 기록 4경기 선발 등판에서 2승 1패 2.7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이닝을 투구했고요. 왼쪽 깨끗합니다. 담장까지 굴러갈 것 같습니다. 김원섭은 2루를 향해 갑니다. 김원섭 2루 여유 있습니다. 2루타 김원섭 1구부터 나갑니다. 2루 쪽 땅볼 바운드 백핸드로 잡아서 1루 처리합니다. 잘 처리했네요. 이여상 이종범 선수의 팀 배팅도 좋았습니다만 예. 이여상 선수의 그 백핸드 동작은 완전히 팔꿈치까지 올라가가지고 예, 올라가서 거의 예. 봤습니다. 유격수 땅볼 옆으로 정광민을 맞고 뒤로 흘러나갔고 장성호는 2루에 갑니다. 2루 들어왔습니다. 선취 득점 기아 타이거스 상대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타자하고 가깝게 되니까 그렇죠. 예, 살짝만 옮겨주면 됩니다. 바깥쪽 옆으로 흘렸습니다. 장성호는 3루에 들어갑니다. 원쓰리 바깥쪽 낮게 결국 볼넷입니다. 저건 쳐서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약간 빠졌습니다. 볼넷 깎여 맞았습니다.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 앞으로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주자 두 명 들어왔습니다. 3대 0. 자, 그게 또 먹힌 타구가 또 행운의 안타가 됐습니다. 예. 빠르게 못 채고요. 예, 약간 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투수 옆 빠졌습니다. 신경현의 안타. 지금은 투수가 잡지 못하면 못 잡는 거죠. 예. 네. 지금 선발 이렇게 좋고. 자, 유격수 쪽 땅볼 2루, 1루 아웃입니다. 송광민의 명살타. 알려준 대로만 하는 거이기 때문에 예. 그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아, 방망이 던졌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야구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타자들은 반드시 우측 쪽으로 밀어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있는데 구톰슨 선수가 분리할 때는 그만큼 더 몸쪽에 끌어당겨야 되기 때문에 자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입니다. 지금 약간 깎게 맞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가면서 보면 야구가 지루한 게 아니죠. 예. 깎여 맞았고요. 어제 이런 안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현근이 안타를 뽑아냈네요. 최희섭 선수가 어제 저런 안타를 허용을 했었는데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지금은 머리 위쪽으로 공이 빠져나갔고요. 2루 2루에서 멈춥니다. 바깥쪽 잡아당깁니다. 3루 쪽 느린 땅볼입니다. 3루수 백핸드 1루 던지지 못하고 주자 모두 살았습니다. 하면서 수비 범위를 더 넓혀줘야 되는데 바깥쪽입니다. 볼넷 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1구부터 나갑니다.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에 안타. 3루자 이현건, 2루자 이종범. 공은 3루로 갑니다. 2타점 적시타 최희섭. 최희섭 선수가 정말 컨디션이 좋네요. 5번 타자 김상현. 다시 한번 3루간을 가릅니다. 김상현의 적시타. 지금도 포크볼이에요. 견디기 힘들겠는데요. 예, 이 정도가 되면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예. 구톰슨 선수의 지금 컨디션으로 봤을 때 볼의 이력으로 봤을 때 예. 과연 그게 들어맞을지는 이공이 판가를 하겠습니다. 아하, 예. 성공했네요. 예, 성공했네요.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준다고 한다면 하나는 조금 더 괜찮아지겠죠. 예. 그러나 3루 쪽 땅볼입니다. 2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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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입니다. 지금은 이범호 선수가
조금 집중력이 떨어졌나요? 선발 이런 젊은 선수들이 선발진에 들어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 2루 쪽 땅볼 선행주자 아웃 1루 던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장성호 선수가 팀 배팅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스윙 삼진 됐어요. 2루 갑니다. 야, 홈에 홈에 다시 홈에 세이브입니다. 더블 스틸을 했어요. 예. 지금은 세이브예요. 그렇습니다. 예, 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예. 나무 배타고 나무 가지고. 아. 예. 선미가 빼는 안타. 야구 연습을 하고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예. 예. 히롬비손 스타디움 그 경기를 중계를 해드렸는데. 아, 갔습니다. 왼쪽 갔네요. 아, 예. 투런 홈런입니다. 김태환 연일 홈런포를 쏘아 올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점을 안 줬으면. 그렇죠. 6대2 점수 또 모르거든요. 예. 그 톰슨 두 점을 허용합니다. 자, 지금은 볼까요? 체인지업을 받아쳤는지 직구를 받아쳤는지. 예. 프로 4년째를 맡고 있는 동산고등학교 출신의 선수입니다. 높게 자, 오른쪽 뻗어갑니다. 더 이상 뻗어가나요? 자, 담장 예. 쪽인데요. 넘어갔네요. 깡충! 예. 넘어갔죠. 홈런입니다. 예.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7대 3이 됐습니다. 넉점 차. 원아웃 주저없는 상황에서 사이드암 손영민 선수가 마운드 이어받았습니다. 올 시즌 12경기에 등판했던 손영민 선수입니다. 1승 무패 4.40의 평균 자책점. 아, 왼쪽이네요. 또 갑니다. 백투백 홈런. 조범현 감독이 걱정했던 게 바로 이걸까요? 이제 시즌 7호 홈런 7대 4 농민 투수 다시 갑니다. 왼쪽 또 넘어갔어요. 갔네요. 네. 세 타자 연속 홈런 연타석 홈런의 김태환 7회 6회의 한 점 준 게 정말 아쉽네요. 예. 한기주 선수가 다시 몸을 푸는데요. 그러게요. 예. 수승 김민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첫 타자를 공 세 개로 잡았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스윙 경기 끝났습니다. 7대 5 기아 타이거스의 승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어제 어떤 아픔을 다 이겨내고 오늘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내일 경기도 상당히 그 밝은 기분으로 예,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